제 짝선배라고 들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보단 낫잖아요, 근데. 하루. 왜요, 교수님? 하루는 하루 수업을 좋아하세요. 안 나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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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본인 자기소개부터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짝선배 방송영상학과 2학번 장재원입니다. 저랑 밥 먹으려고 신청을 하셨다는데 너가 맨날 밥 약속 잡자, 밥 약속 잡자 이래놓고 한 번을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거야. 감질맛 나게 스토리에 하트 이렇게 눌러놓고 답답해가지고 이거라도 신청해야겠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티테이블이란 걸 아, 이제 네, 그쵸, 선배님들이 그쵸. 이제 챙겨주시고 뭐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난 아무도 없구나 했는데 누가 너 짝후배 있잖아. 아니, 보니까 넌 거야. 이 방송 영상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화 제가 든 거에 참여하게 됐는데 녹음이 잘 될 때 그 희열이라던가 후반 작업에서 없는 그런 소리들로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다던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음향 특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기에 오게 됐어. 그럼 신입생으로서 지금 학교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공부가 좀 많이 커. 그러니까 내가 애니를 좀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누구한테도 안 지려고 새벽까지 공부를 계속 하거든. 그래서 애니 공부법 하면서 내가 새벽 4시까지 진짜요? 바동에서 공부를 했었어. 근데 오전 수업이 있을 때마다 늦잠을 자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학점이 떨어졌어. 그럼 졸업 후에도 이 전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졸업 후에 하고 싶으신지? 광고 음향이라던가 게임 음향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 전공에 가장 좋은 교수님? 그럼 나는 구은 교수님, 우리 음향 기초를 알려주시는 교수님인데 저는 모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루보단 낫잖아요, 근데 교수님. 왜요, 교수님? 하루는 하루 수업을 좋아하세요. 안 나와요. 하루 거의 드랍 같아. 나 없으면 저 짝후배 사라지는 건데. 그럼 안 돼. 안 되죠. 그럼 안 돼. 제가 어쨌든 장재원 학생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 갑자기 알려드릴게요. 선이 네.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 교수님한테 한마디. 구은 교수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몇이었지? 까먹었는데. 어머. 아니,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까먹었어. 다른 멘트로. 아니, 이거 진짜 멋있는데? 오케이, 다시 멋있게 가볼게. 구은 교수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만 헤르츠까지라고 합니다. 2만 헤르츠만큼 사랑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아니, 안 돼. 지금 어떻게 하는데. 안 돼, 엎어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퀴즈를 맞출 건데 퀴즈를 맞추면은 저희가 상품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자, 예 퀴즈? 예스! 아, 좋습니다. 다음 중 서울예술대학교 방송 영상 출신 연예인이 아닌 사람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잠깐만. 자, 나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맞출 수 있어요. 자, 1번 신하균, 2번 전도연, 3번 손예진, 4번 최민수, 5번 이시연. 아닌 사람을 찾는 건가요? 네. 자, 5. 4, 3, 정답! 예! 4번? 4번?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짝선배니까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래, 남자답게 우리가 이제 82번인데 8을 2로 나누봐. 4죠. 4. 4. 4번! 자, 4번 최민수! 잘하셨어요! 네! 틀렸어요! 답은 손예진 3번이었습니다. 3번? 3번? 왜 그래요, 선배님? 3번? 그러면은 진짜 특별하게 하루에 짝선배니까 제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품이 있거든요. 이거
나는 솔직히 이게 너무 좋다. 아 이거요? 하루가 원치 네.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이름 바꾸려고. 나 이틀로 바꾸려고. 하루가 원치 않을 수도 네. 있지만 마찰을 한번 계산해주고 내가 나 떨려. 아니 왜 그런 거야? 조심하세요. 나 웃겨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토크쇼 때 이제 중간 광고 느낌으로 하루에 깜짝 등장 인사 한마디 하고 우리 짝선배 토크쇼 응원한다고 화이팅! 밥 먹을래 이거 할래 밥 먹을래 이거 할래 흠술님! 짠! 하루예요. 토크쇼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희 재원 선배 토크쇼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안녕! 됐죠? 만족해. 아, 알겠습니다. 만족해. 어쨌든 저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